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바닷가 근처의 평범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국 유일의 원자력 설비 특성화 학교로 탈바꿈한 뒤 매년 높은 취업률을 기록 중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울진의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인데요. 이예훈 MBC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진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실습실. 학생들이 PLC라는 제어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실습을 합니다. 또 다른 실습실에선 환한 불꽃을 내며 용접 실습이 한창인데요. 전기 용접기를 이용해 철판을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곳은 전국 유일의 원자력 설비 분야 학교로 재학생 모두 취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수업으로 면접을 준비하면은 실제 기업에 지원을 할 때 필기 시험에서도 전공 면접을 보고 실제 면접에 들어가서도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한다면 면접에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습 환경이 좋아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기계정비 산업기사에 자세한 교육 자료를 주어서 취득률이 높아서 많이 취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의 경우 5명 중 4명꼴로 타지 학생인데요. 개교 8년간 취업률이 95%를 넘기다 보니 신입생 모집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78명 중 57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36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남다른 노력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수원 및 한국발전인재개발원과 협력한 산학협력교육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선배와의 멘토멘티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엔 학생 참여형 설계 공모에 참여해 기존의 교부실을 카페형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친구들과 여가를 보내는 이곳이 학생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바리스타 활동과 카페 매니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응대하는 경험 같은 걸 통해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해외 취업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까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는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의 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훈입니다.